예, 포도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포도 수확이 다 끝나고 이렇게 잎이 이제 지고 있는데요. 예, 가지치기 할 시기라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낙엽이 떨어지니까 가지치기는 언제 해야 되는지, 또 거름은 언제 줘야 되는지.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지금 거름을 줬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게 이렇게 비가림막을 한게 샤인머스켓이고, 옆에 이렇게 비가림막이 없는 게 캠벨 포도인데요. 이렇게 이제 열매를 다 따고 나면 이제 나뭇잎이 떨어지죠. 이제 수분이 이제 뿌리 밑으로 이제 내려갈 때라서. 예, 그러면서 이제 낙엽이 지는 건데, 열매 따고 나서부터 이제 낙엽 질때 지금이 사실 이제 웃거름을 주기가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예, 뭐 다른 과일 나무들도 열매 따고 나서 이제 웃거름을 주는 게 제일 좋은데요. 사과나무도 그렇고, 뭐 매실도 그렇고, 뭐다 그런데, 포도나무도 한겨울에 주는 것보단요, 지금 이렇게 땅이 더 얼기 전에 이렇게 이제 좀 주고, 겨울을 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봄에 막 싹날 때 이제 거름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늦죠. 예. 늦어요. 왜냐면 웃거름이잖아요. 땅으로 스며들어야 되는 시간도 이제 필요하고, 또 얘네가 이 뿌리에 이제 거름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겨울 전에 이제 뿌려주는 겁니다. 예, 사과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열매를 따고 나면 이제 보통 웃거름을 뿌려주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퇴비를 이제 많이 사다 놨거든요. 퇴비 뭐 이제 밭거름으로도 써야 되고 과일나무도 주고 해야 되니까, 이런 퇴비들을 이제 몇십 포대 갖다 쌓아놓고 이렇게 이제 겨울마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겨울에 이제 주면요, 이제 비도 가끔씩 올 거고, 이제 겨울 되면 땅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제 눈도 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스며듭니다. 예, 스며들면서 이제 잔뿌리들이 이제 얘네를 이제 빨아먹는 건데, 그러면서 겨울 동안 이제 그 영양 보충을 좀 하고 있다가, 봄 되면은 괜히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예, 너무 또싹 텄을 때 봄에 하는 거는 뭐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예, 이렇게 겨울에 해줘야 좋다. 저는 이렇게 나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뭐 채소 이렇게 다듬은 거막 이런 것도 버려서 거름으로도 하고, 뭐 포도 나무 밑엔 포도 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요. 원래 과일 나무는 자기 과일을 거름으로 썼을 때가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여튼 이게 뿌리가 퍼질 만한 곳에 이렇게 뿌렸는데, 양옆에 공간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거는 지금 잔뿌리들이 괜히 멀리 퍼져나왔을 겁니다. 이 포도나무가 얘가 수령이 이제 지금 7년생, 8년생 되니까, 예, 저 나무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좀 멀리 뻗어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름은 잔뿌리 쪽에서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예, 그쪽에 이제 가운데 쪽에다가 이렇게 좀 줍고, 그리고 이 샤인머스켓도, 예, 이제 올해 이제 그래도 잘 성장을 시켜놔서 위에 이제 깊이 가림막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싱싱하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웃거름을 이렇게 좀 주면, 예, 겨울 나고 나서 아마 잘클 겁니다. 이 목대를 좀 굵게 키워야 되거든요. 예, 목대가 잘 굵고 거름이 많아야 알도 굵어지고, 예, 또 나무 수세도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좀 웃거름을 뿌려준 겁니다. 퇴비를요, 몇년 전에 이제 사다 놓은 거라 냄새가 안 납니다. 여기 숙성이 돼가지고, 예, 막 처음 이제 샀을 때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몇년 되면 숙성이 돼서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뿌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과대추 나무인데요, 이것도 잎이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막 바람 불고 막 하는 데 쪽에는 벌써 잎이 이제 다 지고 있어서 가지만 앙상한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웃거름으로 솔솔솔솔 뿌려준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추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많이 그 멀리 뻗어 가거든요. 사실 뭐이 주변 뭐다 뿌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이 사과대추 나무는 그냥 주변에만 이렇게 좀 뿌려준 겁니다. 예, 거름을 주면 좋죠. 하고 이제 겨울에 조금 이제 복합 비료 같은 거,
NK비료 같은 거 조금씩만 이제 우끄럼으로 뿌려주면,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솔솔솔 이제 요흙 밑으로 이제 스며드니까, 그렇게 되면 우끄럼 작용을 잘 하죠. 예. 지금 이제 대추나무도 이렇게 이제 가지가 앙상해지고, 예. 그리고 이 포도나무도 이제 잎이, 예, 노랗게 돼서 이제 하나 둘씩 떨어지고 이제 가지만 남는데요. 예. 가지치기 시기는 이제 언제 정도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주 뭐 이제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시는데, 제가 한 이 시기 정도부터는 봄까지는 괜히 포도나무 뭐 키우기, 가지치기, 포도나무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관련돼서 올려드리는데, 아직은 이릅니다. 아직 물이 안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나뭇잎이 붙어 있다는 거는 아직도 가지에, 예, 가지에 이렇게 파랗잖아요. 아직도 물이 올라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지금 자르면, 예, 그 겨울에 동해를 입을 수도 있고, 가지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자르면 그 단면을 타고 이제 동해를 입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나무가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고, 가지는요. 그리고 또 너무 섣불리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첫째 순, 둘째 순 만나기고 딱 자른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미리 자르면요, 나중에 여기까지 다 얼어버려가지고 나무 가지가 죽어서 나중에 여기선 싹이 안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한겨울에 하는 게 제일 좋고, 너무 막 지금 이제 보통 지금 하시는 분들은 막 잎이 이제 지고 가지가 이제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이거 막 보기 싫어서 막 지금 막 자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좀 여유 있게, 예, 겨울에 여유 있게 나무들이 이제 경화작용 다 일어나고 물이 내려갔을 때, 뿌리로 내려갔을 때 그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아직도 경화작용이 안 됐죠. 이거 봐요, 다 파랗잖아요. 예. 물론 끝에 이런 데 정도에서 자르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벌써부터 순을 남기고 가지를 자르겠다고 막 이런 데서 이렇게 벌써 자르면요, 거의 100% 동해를 입어서 이런 싹은 다 죽습니다. 예. 그래서 겨울에 물이 완전히 뿌리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잘라주는 거거든요. 예. 가지치기 요령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치기는 이제 제가 한겨울에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우끄럼을 이제 주면 제일 좋을 시기라서 그걸 이제 말씀드린 거고, 아마 이제 11월 넘어가고 12월 되면 이제 땅이 이제 얼기 시작할 거라서 그 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뿌려주면요, 눈 오면은 아주 그 효과가 좋습니다. 눈이 왔다가 녹아 들어가면서, 예, 얘네도 같이 스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끄럼 효과도 좋으니까 지금쯤 이렇게 우끄럼을 해주시길 권장드리고, 가지치기는, 예, 마음이 좀 급하시겠지만 좀 기다렸다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해 제가 요 포도나무에서 한 300송이 따먹었다고 했잖아요. 예, 굉장히 많이 따먹었죠. 가지들이, 저는 요 위로 이제 키우니까 저 위에 있는 것들은 우거져 가지고 손이 안 닿아서 처음에는 정석대로 다 가지치기를 하더라도 위에는 막 정신이 없이 막 이렇게 또 뻗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정리를 한번 잘 해줘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제가 가지치기 할 때 보통 요 순 기준으로 한 8마디, 9마디 남기고 자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새순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 요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마디 여기서 자른 거예요. 여기서 잘 잘라주고, 이제 여기서 이제 포도가 이제 도승이 열렸겠죠. 그거 이제 잘 키우고 여름을 나는데, 장마 이제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기서부터 막 또 곁순가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처음에 말대로 요런 데서 나오는 곁순가지는 잘 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손이 안다니까 막 이렇게 또 나간 거예요. 그렇게 막, 예, 요런데 얘네가 또 양분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거름을 계속 해주면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또 이제 겨울 되면 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가지치기 방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껍질들도 벗겨지고 그러는데, 이런 껍질은 벗길 수 있으면 벗겨주는 게 좋아요. 이런 틈으로 그 벌레들이 이제 겨울 날려고 알을 까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이런
요렇게 이제 물이 이제 뿌리로 내려갈 때 보통 이 가지 껍질도 이제 같이 벗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벗겨줄 수 있으면 좋고요. 예, 오늘 간략하게 이렇게 포도나무, 예, 겨울 되기 전에 이제 관리하는 방법 이제 보여드렸는데, 또 11월 넘어가서 한 12월 초중순쯤에 가지치기 하는 방법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